안녕하세요. 포괄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가 남아있는 두 문제. 여기 있던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해석하는 것들에 관한 훈련들을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일단 마무리 짓게.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3차함수 fx의 도함수 y컬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그쵸? 봤더니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요. 멀쩡하게 샥 이렇게 주어져 있어. 쉘한테서요 0일 때 하고요 0, 4, 2 이렇게 이게 도함수야. 그러니까 원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원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하다가 좀 더 그려야겠다. 위로 감소하다가 이때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아 잘못했다. 여기죠? 잘못 그렸네. 그쵸? 여기까지죠. 쏘리. 어떻게? 감소형, 증가형, 감소.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한 이런 경우입니다. 3차함수. 그쵸? 이 빨간색. 이때가 0. 이때가 0 되는 지점. 그쵸? 이때는 변곡점.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됐지? 자, 이때,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르래. 이 개형까지 알았는데 문제에서요. 단 F형 값이 1이래. 왜? F형 값이 1이라는 얘기는요. F형 값, 이 극소 값이 얼마나 얘기야? 1인 걸 알려준 거, 한마디 높이를 잡아준 거라고. F형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높이를 잡아줬으니까. 그러면요. 좀 줄일게. 너무 높이 올라와 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놈이. 이렇게 좀 줄일게. 그쵸? 넌 이제 관심이 없어. 얘가 1이니까 당연히. 어쨌든 원함수 X축이 어딜 지나간다는 거야? 쉐렛! 이런 젠장. 쉐렛! 이렇게. 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높이를 잡아준 거지. 왜? 0이고 F형 값이 1이니까 극소가 이때가 얼마? 1?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3차함수 만약에 fx걸 0, 이게 몇 차함수야? 3차함수니까 3차 방정식이죠. 그게 실근은 몇 개? 한 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그쵸? 맞죠? 왜요? x의 편이 곧 실근이니까. 그치? 0일 때. 이런 상태예요. 자, 기니디 맞죠? 기어. fx의 극소값은 1이냐? 1 맞잖아요. fx의 극소값 1? 끝. 기어 오라야. 그쵸? 니은. fx는 x컬 2에서 극대값까지 아니야. x컬 2에서 변곡점이죠. 극대값은 아닙니다. 니은은 실패.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디귿. F2보다 F4가 더 크냐 했는데 이건 그래프의 개형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죠. F2가 여기잖아 높이가. 그치? 맞아요? F4는 당연히 얼마니까 여기잖아 극대값. 누가 더 커? F2값보다 F4값이 당연히 더 크잖아요. 따라서 디귿은 끝. 오라요.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답 몇 번? 5번. 쉽죠? 그쵸? 쉽다. 그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 잡은 다음에 원래는 높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 건 알겠는데 이 0일 때 극소고 4일 때 극대고 2일 때 변곡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높이를 못 잡았었는데 단 F형 값 1이라는 사실 주는 순간에 그래프의 높이가 잡혀버리는 거야. 확정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X축 관계 그려놓고서 뭘 묻든 간에 저 빨간색 그래프를 가지고서요 해석할 수 있냐. 지금은 뭐 되게 간단한 정도 해석이고 이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니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 그쵸?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풀고 마무리 짓게. 3차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막 3차함수 하나도 뭐 안 주어져 있어요. 하여튼 y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것 같대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0하고 2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0하고 2에서 이렇게. 그쵸? 그럼 원함수는요 당연히 원함수는요 어떻게 빨간색 해줄까? 감소형, 증가형, 감소. 아니 감소형, 증가형, 감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게 빨간색 3차함수 그래프야. 그쵸? 됐죠? 언제가 변곡점이고요? 드르르. 하여튼 도함수가 이렇게 증가형 이렇게 0되는 지점 이때에서 부호가 바뀌면 여기 변곡점, 얘가 극소점, 극대점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0일 때 극소 요 가운데죠. 중점 얼마? 1일 때 변곡점, 2일 때 극대 이런 것까지 알겠다고. 자, 그런데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준 거죠. 여기 또 요놈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극대값이 2래요. 어이 주목해. 극대값 이때가 2래요. 그쵸? 그러면은 이건 알고 있죠. 또 우리 배웠잖아. 아 3차함수니까 그래프 잘 그렸어야 되는데 진짜. 저 중점 어디 지나요? 변곡점이 반드시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 끝났네. 뭐 왜 이게 지금 0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2를 지나잖아. 그쵸?
지금 극소값이 마이너스 극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요점 얼마일까요? 당연히 중점이니까요. 마이너스 2의 중점 높이가 0이겠지. 0 알겠어? 0 0 이때가 x축이라고 쉬렛! 3차에서 높이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얼마입니까? 0 지나고요. 얼마입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샥 이렇게 극소이면서 그렇죠? 다음에 2일 때는 2를 지난 저런 빨간색 그래프 그렇죠? 저 내용을 가지고서요 지금 3차함수 fx가 어떻게 잡혔냐면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얼마 cx 더하기 인데 일단 미지수 a, b, c, d를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 얼마 f? 마이너스 1값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이, 선생님이 이거 알고는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봐라 봐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 이거 미분해주면 f'x요 3ax의 제곱하고 플러스 얼마 2bx 더하기 얼마 c죠 됐어요? 요 3차함수가 얼마? 예, 0, 2 이 두 군이 0하고 2니까 얘는 반드시 3한 다음에 3a 묶어줄까요? 3a x x마 2 가능해요? 왜? 0일 때 0 되고 2일 때 0 돼야 된다 그치? 0일 때 0 되고 2일 때 0 되는 거 아니야 0일 때 0 2일 때 0 그리고 3a가 최고창의수가 묶어주면 이 상태가 요 놈이에요 그쵸? 정리해주면 3ax 제곱하고 마이너스 2, 3은 6ax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겠어 그러니까 얘는 됐고 어차피 맞춰준 거니까 마이너스 6a가 2b여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6a가 얼마입니까? 2b니까 따라서 b는 b는요? b는 마이너스 3a 아 b가 마이너스 3a인 걸 알게 돼 그쵸? 그리고 c는요? 여기 없잖아 상승 없잖아 c가 얼마입니까? 0인 걸 알게 돼 그쵸? 두 개의 정보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넣어주고 이렇게 c는 0이니까 어떻게 돼요? c는 0이니까 날려버려 주시고요 플러스 t요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쵸? 이제 a하고 d값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여기 조건 있잖아 1 넣어주면 0 나오고요 그쵸? 마이너 0 넣어주면 마이너 뭐 3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됐어? 따라서 뭘 쓸까? 1일 때 0 나와야 돼 1 넣어주면 0 나와야 돼 1 넣어줘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a 빼기 3a 마이너스 a 플러스 t요 이게 0 나와야겠습니다 그쵸? 요거 알면 요거 쓰면 되겠고 또 0일 때 마이너스 2 나와요 0 0 d가 얼마 d가? 마이너스이죠. 다 구했죠. D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A는요? A는 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네. 그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1. 다 했잖아. A가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볼까? FX는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X3승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얼마 3X제곱 D는요?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찾던 FX의 식이다. 그쵸? ABC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이요? F 마이너스 1 값은요? 예,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플러스 3 빼기 2 얼마야?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f 마이너스 값 얼마다? 2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요건 또 그렇게 f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때 요거 요렇게 요거 요 한번 써볼까? 에이, 괜히 했나 이거 봐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이건 또 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앞서서 강의했던 건데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었을 것 같다 그렇죠? 뭐냐면 봐 샤샤샷 3차함수의 특징이죠 극대진 할 때지 그치? 봐봐 변곡점 나 아, 극대진 할 때 1대 1대 1이죠 그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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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의 비율 1대 1대 1이야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대 이때 높이 얼마인데가 2 나오겠죠 지금 문제에서 f 마이너스 1가 물었으니까 요게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요 어? 한 칸 한 칸 한 칸 마이너스 1대 얼마다 높이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겠네 그쵸? 됐습니까? 알아두시고 앞선 강의했던 것들 자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y컬 fx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도함수를 확정시켜 그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문제들은 다 뭐였습니까? y컬 f'x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정도쯤이야 어차피 적분 가서도 계속 그려야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연습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높낮이까지 딱 하나가 잡히게 되면은요 주어진 이런 원함수의 식이 확정되니까 높이가 확정되버리면은 fx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요 어떻게 도함수와 원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싹 다 구해낼 수 있는가 계속 그래프 그리고 산수 연습해 나가는 거야 이해 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